50번이요. 양수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X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. 얘는 왼쪽은 뭐 고칠 게 없고 오른쪽은 식을 좀 변형시킬 수 있겠다. 얘는 로그 9 X제곱 이렇게 되면 얘는 로그 3의 제곱 X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2분의 2 로그 3 x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. 얘의 지수가 분모로, 얘의 지수가 분자로 이렇게 나와서 결국 얘는 로그 3 x 와 똑같다. 그래서 이 식 자체는 로그 3 x 의 전체 제곱 더하기 로그 3 y 의 전체 제곱이 로그 3 x 더하기 로그 3 y 와 같더라. 이렇게 나오시는 거지. 근데 x y 최대값이라고 한다면요, 일단 요 식을 정리해 줄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돼? 로그 3 xy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.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은 뭐라고 쓸까요? 그냥 m이라고 쓰면 좀 애매하잖아. 왜냐면 xy 얘 최대 최소값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네. 뭐라고 할까요? 뭐라고 정하지? 그냥 m이라고. 그냥 일단 m이라고 해보자. m 또는 m. t라고 할게. t 어떤 t에 갖고 만만하니까. 그럼 얘는 식을 변형시켜서요, large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large x 플러스 y 라고 할 수 있겠다, 그죠? 근데 얘는 t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요 식을 좀 변형해서 이렇게 두 개 쪼개서 이제 이해를 해보자.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지? 이렇게 두 개 쪼개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y는 0이니까 완전제곱식 고쳐보면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,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원의 방정식 형태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갰을 때는 x 플러스 y는 t니까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.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고 할 수 있겠다. 근데 이게 다 같다는 얘기는 이 원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이 존재한다?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t야. t는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죠? y절편 편이라고 할 수 있다. 그래서 2분의 1, 아마 2분의 1 좀 더 크게 볼까? 얘가 2분의 1이야. 2분의 1, 2분의 1 2분의 1, 2분의 1 되는 어떤 한 점에서 반지름은 루트 2분의 1이죠.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리는 원이 있다고 했을 때, 그렇다고 했을 때 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이잖아.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. 그래서 이렇게 싹 걸쳤을 때 여기가 최고값 t이고요. tm 얘는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값이 tm 이 되지 않을까? 네,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. 근데 이거 로그라서 좀 조심해야겠네. 이게 항상 이게 t 최소 최대는 맞다 라고 할 수 있겠다.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요 먼저 범위를 먼저 구해보자.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 한 방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있죠?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인데 n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니까 y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마 r은 뭐지? 루트 2분의 1 분의 뭐니? r m 제곱 m제곱이 2네요.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.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뿔마 1 이렇게 하면 되겠다. 그래서 1 뿔마 1이니까 얘 범위가 어떻게 돼? 0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t의 값의 범위가 0에서부터 2 최대 2까지 라는 걸 알 수 있겠다. 그치?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. 그죠? 네, 그렇다. 근데 t는 원래 뭐였죠? 로그 3xy가 이렇게 된 거니까 로그를 풀어주시면 xy 값은 1에서부터 9 사이에 존재하겠구나. 이렇게 식을 풀어줄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최소 이게 최대 둘 합하면 10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. 물론 여기서 원과 직선이기 때문에
이렇게 직선과 이 점선의 중심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하셔도 돼요. 판별시키는 루트 n의 절대값 한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거 뭐 2분의 그리고 2분의 1씩 넣어서 1-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서 값을 구하시는 루트 2분의 1 뭐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똑같은 방법이다. 네. 이렇게 치환을 생각한다는 게 좀 어렵네요. 그죠?